암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암세포들이 자기 마음대로 몸 안에서 놀아나지를 않습니다. 우린 자꾸 내 몸에 암이 있다 그러면 지금 막 암이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같죠. 그렇죠. 그래서 막 불안하죠. 암세포들도 눈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암세포들도 잘못 엉뚱한 데 나가 돌아다니면 T세포한테 어떻게 해요? T세포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암세포들도 항상 조심스럽게 이 T세포가 아주 약해져 있을 때만 활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면역세포, T세포가 상당히 컨디션이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암세포들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저항력, 면역력이 이 뉴 스타트로 인해 가지고 생기가 넘치고 기본 여건, 건강식, 운동, 물, 햇볕, 절제, 맑은 공기, 휴식, 그리고 실내가 확실하면, T세포는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공작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가, 이 면역력이 강화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만큼 강화되지는 않고, 그러나 암세포들이 T세포를 볼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숨어 있는 상황을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암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면역력이 조금만 강하면, 암세포들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동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이제 암 동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항상 그 암세포와 T세포, 그 면역세포 간에 이 미묘한 그 눈치 작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학자들은 Cancer Equilibriu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암의 균형, 무엇과의 균형, T세포, 면역력과의 균형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암세포도 바보처럼 지 마음대로 까불고 돌아댕기다가는 T세포가 강할 때 나왔다간 다 죽잖아. 그래서 딱이 암세포들이 자기들의 보호막을 치고 방공호를 파고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T세포가 진짜 강해지면 방공호까지는 다 뭐예요? 파괴하고 암세포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암 동면 상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 동면 상태. 암 동면. 그래서 이것을 cancer, 캔서가 암이죠. 동면은 dormancy라 그래요. cancer dormancy. 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불안해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불안해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내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동면 상태에 있는 걸 괜히, 아유, 암이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동면 상태가 깨져서 오히려 암세포에게 뭐예요?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과의 싸움,
이 불안은 곧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네? 네? 불안은 곧 두려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두려움.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사실 암과의 전쟁은 아닙니다. 두려움과의 전쟁이에요. 암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언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게 뭐예요? 생깁니다.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게.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지구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왜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생기고 있을까? 왜?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 맞는데 왜 그 스트레스 때문에 활성산소가 좌회전하지 않고 뭐예요? 직진해가지고 이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를 만드는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그렇죠. 지옥이라서 그래. 지옥이야, 지옥. 제가 이걸 읽는 이유는 뭡니까? 척척이야. 그렇죠. 기본 여건을 맞춰줘야 돼.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돼. 생명이 와서 내 유전자에 작용을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이 체온을 안 맞춰주면 컨디션이 아주 나빠져요. 그렇죠. 다 여러분이 이렇게 뉴 스타트를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또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T세포를 잘 조정해가지고 또 암세포를 죽이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꿀벌이 있는데 이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하고 그 파나마 운하 지역 있죠. 거기 그 속에 정글에 사는 꿀벌이 있습니다. 멜라포네 파나미카라는 그런 꿀벌인데 이 꿀벌은요 침이 없어요. 안 쏴요. 안 쏴요. 침이 없어. 왜 그럴까? 적이 없으니까. 그 꿀을 훔쳐가는 적이 없어. 그런 지역에 살아. 그러면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적이 있는 적진 속에 우리를 뭐예요? 투입한 거 아니야. 그렇죠. 투입했으니까 뭐를 만들어놨겠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참, 제가 그 꿀벌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하면은, 제가 브라질에 가서 이 목회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목회자 휴양 겸 해서, 그 연수라는 거죠. 휴양 겸 연수인데. 그래서 저 시골에 아주 깊은 시골로 들어가서 휴양 겸 이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안식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연히. 아마 변질되지 않는, 죄로 변질되지 않는, 변질되지 않은 어떤 동물이나, 무슨 물고기나 곤충이나 이런 게 있다면 아마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뭐예요? 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농부가 아, 있다 이거야. 꿀벌이 있대. 얘들은 침도 없고 쉰대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근 한 시간을 가가지고 그 봤어요. 정말 놀랍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은 쉬고 참. 그러니까 그 변질이 많이 되지를 뭐예요? 않았어. 우리는 참 많이 변질된 존재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죄가 있는 곳에 이 사망이 깃든 곳에 우리를 투입하셨기 때문에 그 예방책을 어떻게 해놓으신 거야.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싸움은 암에 대한 암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암에 대한 무엇과의 싸움이다?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왜? 암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자연 치유가 되게 되어 뭐요? 있어. 내 면역력만 강하다면 이건 언제든지 자연 치유되게 돼 있어. 그래서 암세포는 언제 생겼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겨가지고 언제 났는지도 모르게 뭐예요? 낳는 거야. 그래서 언제 생겨서 언제 낳는지 우리 몰라도 그거를 우리는 평생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암이 낫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비정상적인 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 큰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 매일 걸리고 있었고 매일 낫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병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정상적인 뭐요? 일상적인 일이야.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일상적으로는 암 자꾸 생기고 낫고 생기고 낫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사는 거야. 살았던 거야. 일평생 동안. 그런데 일상적인 아닌 일이 발생한 거야. 그게 뭐예요?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스트레스야,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음이 편하게 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암세포 죽이는 거 문제 없었어. 근데 그게 갑자기 중단되고 일상이 중단되고 막 잠도 자기 힘들고 그렇죠?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과로와 기본 여건도 생활 습관도 막 깨져버리고 이래서 결국 일상적으로 암세포를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죽이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 암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치유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됐으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암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상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 이게 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암이 별 볼 일 없는 암이 나를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암을 잡아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암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암이 두려움, 암이 불안을 이용해서 나를 잡아먹는 거지. 암 자체가 나를 잡아먹을 실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암의 무기가 뭐예요? 암이 나를 정복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불안감, 두려움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여기다 부채질을 하면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가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을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두려움, 네, 불안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 말입니다. 불안. 왜?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는 뭐 속에서는 풀려요? 엄마의 품 속에서는 풀려. 엄마의 품이란 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아, 무조건적인 사랑.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뚜껑이에요, 뚜껑이. 뚜껑이 아빠야. 뚜껑이는 암컷이 알을 낳아놓고 떠나버린대요. 그 알을 누가 지키냐 하면 아빠가 지킨대. 그 여기 이제 물구덩이에 물이 많았어. 여기 쩍쩍 갈라져 있죠, 그렇죠, 여기? 이까지 물이 아주 많았어요. 물이 많았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서 여기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옆에 물구덩이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을 끌어들이려고 여기 지금 운하를 파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막 이래서 파고. 그 뚜껑이에게 이런 지능이 있을 리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뚜껑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뚜껑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뚜껑이를 이렇게 하게 해. 여러분이 사고 방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이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거를. 기린이 뼈를 먹는 것은 기린이 알아서 뼈를 먹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기린이 무슨 뼈 속에 칼슘인 성분, 자기에게 지금 현재 부족한 성분들이 뼈 속에 많이 있다. 라고 알고 먹는 건 결코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사고 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 본위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트에서는 우리의 사고를 인본주의적에서 무슨 주의적으로 바꿔? 신본주의적으로 바꾸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 확실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식물이 지능이 있을까? 식물에 지능이 있다면 뚜껑이도 물 될 줄 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지, 그렇죠? 뚜껑이도 지능이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plant intelligenc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여러분이 보면 식물에 지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렇죠? 뚜꺼비가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뚜꺼비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뭐예요? 없어. 자, 여기 보면 왜 과학자들이 식물 지능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느냐 하면 여기 이제 잎사귀가 있습니다. 잎사귀. 잎사귀가 있고 이 잎사귀를 갉아먹는 애벌레가 있어요. 나비 애벌레겠죠. 그러면 얘들이 그러면 이 식물들이 어떻게 이 애벌레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느냐? 아주 지능적인 작전을 써요. 어떻게 하냐 하면 첫째, 여기서 이제 이 애벌레가 갈라먹기 시작하면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것도 다 뭐예요? 세포야. 그렇죠? 세포들입니다. 잎사귀를 구성하는 것도 세포야.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유전자지. 왜 그렇게 묵묵부답이요? 유전자지. 그 유전자를 식물 자기들이 만들었을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유충이 딱 붙으면 이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에서 어떤 유전자가 켜져. 그러면 식물이 알아서 켜요? 아니죠. 그 유전자가 켜지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잎사귀를 먹었을 때 이 애벌레들이 소화가 안 되도록 하는 물질. 이야, 식물이 굉장한 지능이 있네요. 그거는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애벌레가 그 소화 억제 물질과 함께 잎사귀를 먹으면 자연히 벌레가 어떻게 될까요? 배탈 나겠죠. 그래서 배탈이 나면 하면은 땅으로 똑 떨어지면 개미가 와서 애벌레를 먹어버린다. 자, 식물 지능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 또 이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요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갑자기 요 잎사귀는 가만히 있는데 이 양쪽 잎사귀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요. 그럼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은 말벌이 좋아하는 냄새야. 야, 이 잎사귀가 식물학 박사 같아. 그렇죠? 말벌은 무슨 물질을, 무슨 냄새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잎사귀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면 말벌들, 아, 좋은 냄새. 이러고 찾아오네. 찾아오면, 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애벌레가 있다. 그거 애벌레를 먹어버려. 이야, 식물이 참말로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지금 좀 이상하지만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식물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식물지능이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서울의 아들이 손자를 낳았어. 손자가 이제 네 살이 됐어. 그래서 아빠가 리모컨 자동차 장난감을 사줬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장난감 자동차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요. 울산의 할머니가 울산은 요새 너무 발전해가지고 별로 안 웃는다. 어디라고 할까? 자, 네? 울산 근처 시골이 어디요? 네? 울주? 은양, 은양 합시다. 은양도 많이 발전했어요, 요새. 그런데 은양이 이름이 진짜 촌티나네. 그렇죠? 은양. 은양에 살, 은양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올라왔어. 요새 뭐 은양에 KTX 역도 있고요. 많이 발전했어. 그럼 KTX 타면 서울에 뭐 1시간 40분이면 뭐 오고 그래요. 참, 대한민국 참. 근데 할머니가 와서 보니까 손자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놓았는데 이 자동차가 희한하거든. 쭉 자기에게 왔다가 어떻게 해요? 뺑그르르 돌아가지고 또 손자한테로 가고 그랬었거든. 그 이 할머니는 이 리모컨 개념이 있어 없어? 이게 없어. 그래가지고 다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참 서울이 좋기는 좋다. 서울 장난감들은 똑똑히도 해라.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지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 수준이다? 시골 할머니 수준이다. 그래서 이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들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시골 할머니 수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학자들보다 낫다고 지금. 시골 할머니 수준을 뭐예요? 이제는 초월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알겠죠? 참,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시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뭐예요? 있으니까. 자, 하나님 계시잖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면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정신과 잡신의 투쟁이야. 결국 하나님과 사단의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왜 그래요? 왜 정신과 잡신, 사단과 하나님의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여기가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니까. 여기가 지옥. 이런 곳은 이 우주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무데도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 여기에만 사단이 와 있으니까. 그렇죠. 악령들이 활동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암과의 싸움이 뭐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들의 투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무슨 암 덩어리 뭐 이런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뭐요? 주관자. 이 어두움의 세상이라.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야. 빛의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는 어둠의 세상이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투쟁이야. 우리는 뭐 돈과 투쟁하고 있는 것, 자존심과 투쟁하는 것, 뭐 시어머니와 투쟁하는 것, 뭐 병과 투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악의 영들과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박수.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악의 영들이 제가 어쩌냐고 얘기했다시피 그 며느리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 이제 우리 돈 받았으니까 이제 시어머니 이제 다시 우리 집에 뭐예요? 못 들어가. 그럼 못 간대 그분이. 미국에 아들 사고 있는데 미국 집에 자기는 이제 유산 다 줬으니까 대환영 받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가겠다 그랬더니 어머니 뭐 일이 있어서 뭐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속상해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악의 영이 며느리 속에 들어가서 그런 마음을 주고 악한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가 미워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게 그러니까 악령은 며느리 마음을 그렇게 하는데도 성공했고 또 시어머니 마음에도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들어가는 걸 성공.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은 그런 악령들의 장난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르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영, 생명의 영을 모르면 우리는 맨날 악령들이 주무른다고. 그래가 뭐 조금 기분 좋게 만들어줬다가 또 뭐예요? 또 일을 꾸며가지고 또 그거를 벗어나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나는 게 자, 이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상. 이거를 어둠의 세상은 뭐라 그랬냐? 아, darkness of this world. 그렇죠. 결국, 어둠의 세상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하는 씨름이지. 그래서 북한에 김정은이가 저런 것도 다 악령들이 뭐예요? 그냥 말씀을 일으키고 그렇다. 자, 그런즉 너희는 뭐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 화살을 쏜대. 믿음의 방패로 화살을 막아. 그 방패가 뭐야? 그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나를 이미 구원을 주시고 여기에 투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그런 뭐요? 되게 되어 뭐요? 있다.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나중에 어디에 앉는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 와, 그 왕 예수님과 함께 왕.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멘토요? 왕 멘토야. 왕 멘토야. 왕 멘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쫙 나와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누구요? 우리처럼 이런 고생을 안 해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에헴! 이게 왕노릇일까? 그거는 조건적 세계에서 왕노릇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세계에서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 교수님이나 저나 이 멘토가 되어서 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잖아요.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암 걸려봤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사실 솔직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암 걸려봤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폼은 누가 더 잡겠어? 그렇죠. 여러분이 더 잡을 거라. 저는 뭐 할 말이 없어, 저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 대우주를 여행을 하면서 그 대우주 속에 아직도 죄를 지어보지 않는, 아직도 죽음을 맛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뭐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해결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학원 영어 선생쯤은 문제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학 선생 그것도 필요 없어. 우리는 대우주의 뭐예요?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 그 멘토가 되어지다. 그것이 보장되어 뭐예요? 있다. 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신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또 사단이 또 좀 고생을 시켜도, 그랬더니 이겨나갈 수, 뭐요? 있다. 자, 그러니까, 뚜꺼비가 그렇게 하는 것도 뚜꺼비의 지능이 뭐예요?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암세포, 이 갈색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요거는 노란색 세포는 T세포예요. 요거는 T세포. 암세포 죽이는 면역세포. 요거는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이 암세포와 T세포는 여러분 몸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혈관 속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암세포가 반드시 암세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겠죠. 주민등록증을 T세포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하는 말이 나는 암세포입니다
라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이 T세포는 아,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뭐요?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인식을 하면 인식을 하고서는 이 T세포를 암세포를 죽이면 되는데 암 환자들의 몸에서는 이 인식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려요.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여. 이게 이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T세포 우리 아 교수님이 암세포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암세포 오래간만이다. 아, 요새 살기가 어떻소? 아주 좋았어. 아, 예, 나는 죽을 지경인데. 예.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신 암세포 쪽인 것 같으니까 잘 사쇼. 나는 별로야. 나는 은퇴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잘 살아요, 암세포. 예, 네, 또 봐요. 이래가지고 헤어져 버리는 거야. 안 죽이고. 왜? 주인이 누구 쪽이요? 암세포 쪽이에요. 암세포 쪽으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T세포 쪽에서 볼 때, 이 주인이 암세포 쪽이 아니요. 암세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T세포는 죽일 생각을 안 해. 왜? 자, 왜? 왜? 여러분, 다 이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제가 강의한 것을 정리.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다 이게 나와야지. 고민하니까 안 보이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래? 하유진 선생. 왜 그러냐 하면, 자, T세포 유전자를 안 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안 켜. 자, 유전자는 뭐에 지배를 받아? 네? 생체 전자파.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돼. 생체 전자파는 뇌파. 뇌파는 뭐예요? 뇌에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뭐예요? 느낌이다. 이 생각과 느낌은 어디서부터 온다? 예? 예, 사망. 이거는 악령이고, 예, 조건적 사랑이고, 이거는, 뭐죠? 무조건적 진선미, 예, 여기서 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자꾸, 암세포 잘 살아. 그러고 하다가 여기서 바뀌었어. 바뀌면 T세포가 드디어 뭐예요? 다시 회복돼. 네. 자, 이제 이러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이 T세포의 이 표면에 이 CD28이라는 이런 창구가 있어. 이게 뭐 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아, 이렇게 돼. 예. 네. 암세포가 이런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B7, 이런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T세포에, 이 CD28이라는 창구에 접수를 시켜. 그러니까, 드디어, T세포가 이런 물질, 그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넣어주니까 암세포가 죽어버려.
아,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 T세포 민원 창구에다가 이 B7이라는 서류를 접수하거든. 이 서류가 무슨 신청서일까? 어? 저 서류가 접수되니까 T세포가 오케이 그러면 죽여주지. 그러고 죽였죠. 그러니까 저 B7은 무슨 신청서일까? 사망 신청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참 신사적으로 돼 있어. T세포가 무조건 하고 암세포를 때려 죽이는 게 아니야.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야, 내가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살기가 뭐예요? 힘들구나. 힘들게 됐구나. 그러면 사망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면 T세포가 죽여 뭐예요?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세포를 몬살구로 만들어야 돼. 살 맛이 뭐요? 없도록 만들어야 돼. T세포, 암세포가 살만 나는 건 뭐요?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삼겹살 먹고, 짜고 몇 개 먹고, 그게 이제 암세포 쪽을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 와서 뉴 스타트를 착 하면, 즐겁게 웃어보, 착 하고, 이거는 여기 와 있으면 두려워할 시간이 별로 없어. 불안할 시간도 별로 없어. 산책하면서, 공기 좋다, 경치 좋다. 야, 오늘은 14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예, 이제 완전히 봄이에요. 예, 이제, 이야, 다음 기회는 꽃이 필 것 같아. 예, 예. 이게 벚꽃 막, 이건 벚꽃 세상입니다. 예, 굉장해요. 이야, 아, 벚꽃 향기. 벚꽃이 피는 게 하나님 뭐 하는 거라고요?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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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이야, 아마 꽃 필 때 여기 오시면 여러분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왜 시끄러울 줄 아세요? 한 소리가 막 맨날 웃을 거니까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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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막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쯤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들이 야 일기만 하고 일부만 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적당히 그냥 뭐 풀릴 줄 알았더니 또 2부까지 남아가지고 이게 이 생각이 그냥 점점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뭐 암세포가 뭐예요? 동면 상태에 있다가 아니 뭐 동면 아무리 오래 해서 기다려 봐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뉴스타트를 워낙 좋아하는 거 보니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뭐요 않는다 그러면 사망 신청서를 내게 돼 있다 이 말로 보이죠.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요. 속시원하지, 속시원하지.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암 말기 환자도 나버리고, 또 정반대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딱 진단을 해보니까, 일기야, 일기. 일기야. 일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둬도 뭐예요? 3, 4년은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다고. 일기인데.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기라도 암세포가 사망신청서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기인데,
아무 치료 안 하고 가만 놔놔도 3, 4년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두 달 만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 네. 암 진단받았대. 근데 말기는 아니고, 1기래. 혹은 2기래. 그럼 또 한 두 달 있다가 죽었대.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도 왜 그럴까요? 가만 놔도 3, 4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인데, 왜 한두 달 만에 갑자기 가버려? 왜 그럴까요? 응? 이게 압도할 때입니다. 네, 압도할 때. 네. 그러면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지난 한 1년 동안 남편이 바람을 폈다, 알겠지?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막 남편 달랬다가 막. 그쪽 여자도 만나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사이 이 여자가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머리가 잡혀서, 그러니까, 암이야. 유방암이야. 일기야. 이제 시작했어. 열 받아, 안 받아? 이때 이제 마음이 중요해. 그래가지고 마음을 아차 사단 쪽으로 악하게 먹으면 무슨 마음을 먹게 돼요? 죽어버리자 까짓거. 응, 까짓거 죽어버리자. 내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이놈의 연념들 말이야. 있는데 가서 복수심에 불타는 거야. 왜? 남편 너 때문에 내가 뭐요? 암 걸리고 너 때문에 너 이제 근데 이제 힘으로는 복수할 수 뭐요? 없고 그 다음에 힘으로 복수 못하면 무엇으로 할 수 있어? 죽음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영영 그런 그게 이제 이 사단의 극치의 악이야.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 복수심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 그게 사단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 거기에 내가 그쪽으로 선택해버린 거야. 죽어서 복수하자. 그러면 뭐. 살만 나요, 그때부터. 죽는 게 좋아. 그럼 뭐. 밥도 이제 먹기 싫고, 밥 대신 뭐 먹어? 술 먹을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를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T세포는 완전히 어떻게? T세포는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T세포들 보니까 얘들은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나가 떨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때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자기 세상이야. 그러니까 싹 퍼지는 거예요. 응? 겁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뭐예요? 달려있는 거지. 무슨 재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의 악한 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렇죠. 그 불안하게 하는 이것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 그래서 그걸 그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두려움의 화살을 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막아내야 돼. 그렇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생은 보장되어 뭐요? 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